제가 부산에서 올라온 바나나 몽키 스페너입니다.
사실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는데 어떻게 좋은 길을 잡아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앨범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쇼케이스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서울에서 쇼케이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스트로 네 서울에 놀러 온 저희를 정말 격렬하게 환영해 주신 문댄서즈 여러분들과 그리고 부산에 이어서 이 먼 서울까지 또 함께 해준 보스턴 폴러 친구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 뒤에 또 분위기 이어갈 투톤쉐이 분들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옷이요.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빠뜨려 뺐는데 여기서 정말 좋은 공연 할 수 있게 네, 허락해 주신 우리 채널 1969 사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술 많이 드시고요. 맥주 많이 드세요. 네, 술이 취해야 놀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곡은 뭔가 갑자기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세월호를 보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매듭이라는 곡입니다.
항상 여기 어, 이 둘 마이크 베이스 베이스 아이 트랩을 좀 내려주시고요. 리버브 좀 키워주시고 저도 리버브 좀 더 넣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좀 이따 넣어주시려나? 여러분들 설 잘 보내셨나요? 알았어요. 뭐 전 잘 보냈는데 네, 나름 세뱃돈도 받고 저희가 작지만 네, 설에 공연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뭔가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 며칠인지 아시는 분? 17일! 그렇죠. 입장을 17번째로 하신 분께 드릴 소중한 선물이 있으니까 그냥 설 선물이에요. 뭔가 처음이랑 도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직접 담그고 싶었는데 담그는 걸 보고 있었고요. 부산에서 네, 열심히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네, 거기서 직접 포장을 같이 해서 네, 가져왔습니다. 제가 입장할 때 열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7번째 분께 지금 네, 주면 되나요? 근데 누구신지 알아요? 저는 압니다. 아, 뭐 직접 전달해 주고 오시려고? 아, 그럼 지금 갑니다. 바로 달려갑니다. 본인도 몰라. 저는 압니다. 네. 아, 누나 찍은 것 같은데 약간. 앞에 있는 사람 찍은 것 같은데? 다른 분이요. 네, 바로 다음 곡 갈게요. 다음 곡은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만든 버스터즈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서울에서 다른 밴드들도 다 이렇게 막 곡 설명을 하고 이러나요? 네.
몸을 다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 같다, 그죠? 괜찮아요. 아무것도 못 들으셨어요. 다음 곡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났다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부산 놀러 오세요. 가방 그릇씩 사드릴게요. 부산 가십니다. 다음 곡 바뀐죠. 핫파이어 캔들 셔플이란 곡이고요. 얼마 전에 만든 곡입니다. 이 친구가 영화 허를 보고 곡을 써달래요 이런 OST 느낌으로 그래서 썼던 곡이에요. 나는 문틈에서 잠도 앞과 뒤를 돌아보니 보이지 않던 뒷모습이
입고 있는 옷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옷인데요. 브랜드. 이게 원래 훨씬 멋있는데 저희가 핏을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알아주십시오. 브랜드 기우라고요. KWI.W라고 저희 계시는 사장님 두 분, 홍사장님, 문사장님. 네, 항상 옷걸이도 안 좋은데 공연 때마다 옷 만들어주시고 네, 협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분들께 바치는 곡이고요. 네, 마지막 곡. 대성하실 분들이죠. 네? 대성. 대성할 것 같지. 멘트 충돌. 아, 네, 쩍신나. 미치겠네요. 대성. 디자이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실래요? 차가 끊겼나요? 차 끊겼죠? 아니요. 아직입니까?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빨리 달려서 차 끊기는 거예요. 형, 잘하는 사람들 잘 안 하나요?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참 스틱이 잘 깨지나 보네요. 네. 아니 그거 말고요. 손가락에 박혔어요. 다시. 헐. 보여서 뺄 수도 없고. So
곡은 저희가 빨리 준비해주세요. 마지막 곡은 저희가 보스론콜러랑 같이 준비한 곡입니다. 혹시 저희 음원들을 들으시고 싶으면요, 음원 사이트에도 있고요, CD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CD보다는 음원 사이트가 더 좋아요. 약간 비밀이 있습니다. 더 친해지면 말씀드릴게요. 롤링 다쳐 안 갈까? 네, 저희는 마지막 곡 롤링 서울으로 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서울, 부산 그리고 또 다른 로컬 시인들과도 되게 많은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멀리서도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행복한 연휴 마무리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거기 없어.